음식물 쓰레기를 먹어 치우는 동해 등해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다 자라면 자신도 사료가 돼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북미가 원산지인 파리목의 아메리카 동해 등에 언뜻 보면 파리처럼 보이지만 유충일 때는 놀라운 재주를 지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동해 등에 유충과 섞어놨더니 이틀 만에 모두 분해돼 퇴비가 됐습니다. 2주 동안 부지런히 음식물을 먹어 치우고 분변토를 내뱉는 사이 2cm까지 자란 동해 등의 유충은 동물 사료가 됩니다. 징그럽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버려야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 몸에 유용하고 다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청주의 곤충 농가가 청주시와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최첨단 사육 농장을 구축하고 동해 등의 대량 사육에 들어갔습니다. 이 농장은 한 달에 2톤까지 동해 등의 유충을 생산해 사료 회사에 원료로 공급하고 분변토는 친환경 퇴비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런 농업 안에서도 이런 경쟁력 있는 곤충, 아직 미개발 분야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곤충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관심을 보이는 농가가 늘고 있어 동해 등해를 활용한 농산업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